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리스테피로 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진행됩니다. 네, 고요한 동강은 솔로프가 25살 때 제1권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발표할 무렵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소설은 어느 유명 작가가 솔로프라는 익명으로 발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때 소문들은 이랬어요. 솔로프는 이 작품을 직접 쓴 것이 아니다. 그는 레닌 공산 정권에 의해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던 식량 징발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그 무렵 전 러시아군의 한 대위가 이미 써놓았던 이 작품을 몰래 입수하여 전혀 가필이나 개작도 하지 않은 채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위장해서 자기 이름으로 출판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솔로프의 작품이었는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한 대위가 쓴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솔로프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자, 꿰들다, 꿰어서 쳐들다, 이렇게. 꿰어서 쳐들다.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꿰들다, 꿰어서 쳐들다, 꿰뚫다, 꿰뚫어 띄고 보다, 꿰맞추다, 꿰매 띄고 놓다, 꿰매다, 꿰매 띄고 들다, 꿰매 띄고 주다. 예. 자,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1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교정 코너 첫 번째 줄리윤님의 우정인데요. 우정이요? 시조네요. 네, 교정본 말소리 없더라도 말소리 없더라도 서로 말소리 말 없이 지내 말소리가 좀 이상하죠?
말소리가 좀 이상해. 묵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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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 묵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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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묵묵히, 지내도, 묵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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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묵묵히, 묵묵히, 있는데도, 묵묵히 있는데도, 속삭임 들려오고, 저 멀리 가 있어도, 눈으로 볼 수 있네, 속으로 볼 수 있네. 마음속 붙여주고, 마음속 생각과 감성, 교감하니 즐거워. 우정. 묵묵히 있는데도 속삭임 들려오고, 저 멀리 가 있어도 속으로 볼 수 있네. 마음속 생각과 감정, 교감하니 즐거워. 행복해. 행복해. 마음속 생각과 감성, 교감하니 행복해. 이러면 되죠? 자, 우정, 졸리면 묵묵히 있는데도 속삭임 들려오고, 저 멀리 가 있어도 속으로 볼 수 있네. 마음속 생각과 감성, 교감하니 행복해. 이렇게 됐죠? 아, 시와 노래가 있네요. 시와 노래요. 자, 교정. 시와 노래. 시 안에 사랑 노래. 잔물결, 물결로 출렁이고, 시안의 사랑 노래. 물결로 출렁이고, 노래에 사랑의 시? 시심의 향. 노래에 시심의 향. 싫어 날며 춤추니 내 사랑. 시와 노래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사랑했으니까, 내 사랑, 사랑과 시의 노래는 영원토록 동반자. 이래도 되겠죠? 자, 시 안에 사랑 노래. 사랑 노래가 있네. 시안의 사랑 노래. 시안의 사랑 고백 할까? 시안의 사랑 고백. 물결로 출렁이고, 노래의 시심의 향. 리듬의 시심의 향. 실어 날며 춤추니. 사랑과 시의 노래는 영원토록 동반자. 됐죠? 네. 이러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다올림의 설날인데요. 설날 붙여도 되고요. 자, 시조인데요. 교정권입니다.
설날 가리산 음무 속에 가리산 음무 속에 가리산 음무 품에 그럴까? 음무 품에 눈놀이 펼쳤는데 윤판도 세월따라는 붙어도요. 세월따라 요렇게 변했구나. 임신이 두세 군데 임신이 두세 군데서 쌍둥이를 원한다고? 임신이 두세 군데서 두세 군데서 쌍둥이를 원한다 이렇게. 갈 길은 멀고 먼데 백도가 딸이 틀고 윷말을 묶어 논니가 안 내지. 윷말을 묶어 놓자. 응? 묶어 놓자. 오빠 어리둥절, 앤놀이 어디 뛰고 갔냐고 호탕하게 웃는다. 앤놀이 그런 게 어딨냐고 온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응? 그런 게 어딨냐고? 허탕하게 웃는다. 이렇게 할까? 네? 자, 설날, 다올, 가리산 우무 품에 윷놀이 펼쳤는데, 삼사삼사, 윤판도 세월 따라 이렇게 변했구나, 삼사삼사, 임신이 두세 군데서 쌍둥이를 원한다, 삼오사삼, 갈 길은 멀고 먼데, 백도가 딸이 틀고, 삼사삼사, 윷말을 묶어 놓자, 울오빠 어리둥절, 삼사삼사, 그런 게 어딨냐고, 어? 호탕하게 웃는다. 3543. 됐죠? 네. 나오시고요. 나오세요. 향수에 취하는 밤이요. 향수에 취하는 밤, 향수에 취하는 밤. 아버지가 말했던 호롱불 이야기. 옛 시간 더듬거리고 전깃불 밝혔던 궁금증이 바짝 더 다가선다 그래요. 다가선다. 엄동설한에 화장실 다녀와. 엉덩이 빨갛게 얼었다는 곰방대 터는 소리에 엉덩이 빨갛게 얼었다는 곰방대 터는 소리에 솜털 보송보송한 입가에 이하에 그냥 이해하지 못한 아내도 웃음만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다. 목욕탕이 없어 가마솥에 물 끓여 찌든 시간 닦아내던 닦아내던 때, 응? 그누가 이해할까? 그야 이해할까? 옆자리에 앉아, 눈동자만,
눈동자만 굴리고 있다. 개울에서 얼음장 깨고 빨래하던 옛 이야기에 세탁기에 질투되는 50대 중년 호기심 부추기며 인터넷 검색하고 보자기에 책 사서 사늘이 넘었다는 남편 말 이해 못하던 아내 고무줄 자르고 도망치던 개구쟁이 모습 생생히 떠올리며 볼 붉힌다. 어깨에 물지게 붙여주고 개가 어예요. 물지게 지게가 어예이라고 물지게 짊어지고 할 때 지의 니을 미음 짊어지고 살인문 들락거리던 흔적도 항아리에 물 채우고 쌀 채우던 그 시절 여심 흰설이 내린 머릿결 쓰다듬고 기와지 울타리 안에서는 펌프질 소리 요란하고 초가집 가난은 우물가 두리박 들어올려 양동이 찰랑 양동이 찰랑찰랑 거렸던 찰랑찰랑 거렸던 낯선 추억이 밤 지새우며 언니들 수다마저 밤 지새우며 수다를 지새우며 수다를 밀어내고 있다. 낯선 추억이 밤 지새우는 수다를 밀어내고 있다. 아랫목에 곰삭은 애기 모조리 꺼내놓은 오빠의 재담이 그럴까? 오빠의 재담이 예? 오누이들 다정함 속 님 모습 앉혀놓으니 그리움의 새벽 열고 있다. 지담이 오누이들 앉혀놓고 오누이들 앉혀놓고 그리움의 새벽 열고 있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우와, 길어요 이것도. 향수에 취하는 밤. 다올. 아버지가 말했던 호롱불 이야기. 옛 시간 더듬거리고 전기불 밝혔던 궁금증이 바짝 더 다가선다. 엄동 설안에 화장실 다녀와 엉덩이 뻘겋게 얼었다는 곰방대 터는 소리에 솜털 보송보송한 입가에 웃음만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다. 목욕탕이 없어 가마솥에 물 끓여 지든 시간 닦아내던 때 그걸 지금 그 누가 이해할까? 옆자리에 앉아 눈동자만 굴리고 있다. 개울에서 얼음장 깨고 빨래하던 옛 이야기에 세탁기 들춰대는 50대 중년. 그냥 중년해. 예. 들춰내는 중년. 호기심 부추기며 인터넷 검색하고 보자기에 책 사서 사늘이 넘었다는 남편 말 이해 못하던 아내 고무줄 자르고 도망치던 개구쟁이 모습 생생히 떠올리며 볼 붉힌다. 어깨에 물지게 짊어지고 살인문 들락거리던 흔적도 항아리에 물 채우고 쌀 채우던 그 시절 여심 흰설이 내린 머릿결 쓰다듬고 기와집 울타리 안에서는 펌프질 소리 요란하고 초가집 가난은 물 우물가 두레박 들어올려
양동이 찰랑거렸던 낯선 추억이 예, 들어 올리고 양동이 찰랑거렸던 낯선 추억은 밤 지새우는 수다를 밀어내고 있다. 아랫목에 곰사근 이야기, 모조리 꺼내놓은 오빠의 재담이, 오누이들 앉혀놓고 그림의 세보 새벽 열고 있다. 이야기, 모조리 꺼내놓은 오빠의 재담은 오누이들 앉혀놓고 그림의 새벽 열고 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민재님, 첫사랑님, 나영언니 반갑습니다. 송호님, 에이님 어서오세요. 김부배님, 민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김부배님, 에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섬계님, 에이님, 에이시님 안녕하세요. 에이님 겨우 들어왔네요. 자, 섬계님, 다월 선배님, 시, 예, 멋져요. 에이님 겨우 들어왔네요. 문호님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연락이 안 돼서요. 예, 김부배님, 다월님, 시심 예뻐요. 우와, 멋집니다. 줄리님, 향수 시심 표현 좋아요. 아, 민재님, 다올님, 애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예, 되살아나요. 송호님, 시신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오이요. 오이. 오이요. 오이. 먹는 오이. 예, 노란 꽃잎 머무는 자리. 단단해졌다 해야지. 갈증난 목마름도 허물 벗어버릴 때, 단단해지면니까? 노란 꽃잎 머무는 자리 단단해지면 갈증난 목마름도 허물 벗어버릴 때, 바람에 실려 보내는 휘파람 소리. 도각지각 칼질을 해야 된다. 바람에 실려 보내는 휘파람 소리, 도각도각 저리 칼질을 해야 된다. 이래 되겠죠? 오이 소량. 노란 꽃잎 머무는 자리 단단해지면 갈증난 목마름도 허물 벗어버릴 때, 바람에 실려보내는 휘파람 소리, 도각도각 저리 칼질을 해야 된다. 됐죠? 자, 이번에는 소량, 청약, 여기 광명역에서 해도 되죠. 광명역에서 교정. 섣달 금음 이 그리움 발앞에 실어 보내면 반가에 맞아줄 따스한 손 섣달 금음밤, 이 그리움 바람에 실어 보내면 반가이 맞아줄 따스한 손, 거기 있을까? 이렇게. 열차가 진입 중이라는 안내 방송 따라
저 차에 오르면 님을 볼 수 있을까? 몸을 볼 수 있을까? 있을까? 두근거리는 가슴길이 환하게 웃는 가슴 환하게 웃는 열차가 오늘 또 내 가슴에 달린다.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두근거리는 가슴길이 환하게 웃는 열차가 오늘 또 내 가슴 속을 달린다. 이런 식으로. 오늘 또 가슴 속을, 내일은 안 해도 가슴 속을 달린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광명역에서 섯달 금은밤 이 그리움 바람에 실어보내면, 반가이 맞아줄 따스한 손 거기 있을까? 열차가 진입 중이라는 안내방송 따라 저 차에 오르면 님을 볼 수 있을까? 두근거리는 가슴길이 환하게 웃는 열차가 오늘 또 가슴 속을 달린다. 됐죠? 네. 됐고요. 자, 이번에는 새벽인데요. 새벽이요. 새벽. 자, 교정권입니다. 새벽. 매끄런 눈썹 하나 남쪽 끝 지평선에 걸터 앉아 있다. 짐승 울음소리 들리는 짐승 울음소리 들리는 산골 마을 찾아온 소녀 사리꽃 향기 따라 떠나 소녀마저 사리꽃 향기 따라 떠나버리고 가까운 이웃도 먼길 나선다. 솔숲 연붉은 파도 하늘 밑 덧칠해 오니 스러지기도 하련만 찬설이 내리는 빈 하늘 위로 반달만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자, 새벽, 나의 새벽, 서호, 매끄런 눈썹 하나, 남쪽 끝 지평선에 걸터 앉아 있다. 짐승 울음소리 들리는 산골 마을 찾아온 소녀마저 사리꽃 향기 따라 떠나버리고 가까운 이웃도 먼길 나선다. 솔숲 연붉은 파도 하늘 밑 덧칠해 오니 쓰러지기도 하련만 찬설이 내리는 피난을 이로 반달만 차오르고 있다. 됐죠? 네. 자, 음악 나오시고요. 짠. 네. 자, 김부배님, 다올린 시심 예뻐요. 우와, 멋집니다. 줄리니, 향수 시심 표현 좋아요. 민재님, 다올림 애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요. 송원님, 시심 멋집니다. 네. 민재님, 광명역에서 기차 속의 상상 좋아요. 줄리님, 시심 감성 표현 좋아요. 성대님, 서호시님, 시심 좋아요. 줄리님, 시심 시어 표현 좋아요.
송원님 시신 멋집니다. 김부배님 시신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 송원님의 눈 덮인 장독대요. 자, 교정본입니다. 눈 덮인 장독대요. 눈 덮인 장독대. 모여 앉은 항아리. 각자의 자리, 각자의 자리 지키는 침묵 속에서. 그냥 자리 지키는 모여 앉은 항아리, 자리 지키는 침묵. 아, 품은 장맛이 자리 지키는 침묵으로, 침묵으로 품은 장맛이, 차갑게 익어가는 한겨울의 서사시. 하얀 머플러 거쳐 입고 정담, 옹기종기 정담 나누며 걸쳐 입고, 옹기종기 모여 정담 나누며 상은 달려주는 세월의 뒤안길. 어머니가 발 닳도록 드나들며, 닦아온 정성에 하루의 행복이 하루의 행복이 쌓여 새록새록 향기 나는 추억 더듬는다. 이렇게. 기다리다 지칠 때면 우두커니 달빛 바라보며 긴 한숨 쉬던 곳. 여인의 두근거림 속에서, 여심의 두근거림 속에서 그려진 기다란 그림자만 서성이고 있다. 밤이면 부엉이 짝 찾는 구걸인가 고요함 달래두듯,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부엉이 소리, 밤이면 부엉이 소리, 고요함 달래 주려는 듯 길어지고 허른 가슴에 살포시 다가온 그림의 향기 품어 안는다. 노을빛에 접어둔 마음자락 꺼내 뒤척이며 가늘한 바람 소리까지 노을빛에 접어둔 마음자락 꺼내 뒤척이다 가늘한 바람 소리까지 가슴에 간직하려고 사르르 눈 감는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눈 덮인 장독대. 송원. 모여 앉은 항아리, 자리 지키는 침묵으로 품은 장맛이 차갑게 익어가는 한겨울의 서사시. 하얀 머플러 걸쳐 입고 옹기종기 모여 청담 나누며 상은 달래주는 세월의 뒤안길.
어머니가 발 닿도록 드나들며 닦아온 정성에 하루의 행복이 쌓여 새록새록 향기나는 추억 더듬는다. 기다리다 지칠 때면 우두커니 달빛 바라보며 긴 한숨 쉬던 곳, 열심히 두근거림 속에서 그려진 기다란 그림자만 서성이고 있다. 밤이면 붕이 소리, 고요함 달려주려는 듯 길어지고, 길어주는 듯 자꾸 길어지고, 허러운 가슴에 살포시 다가선 그림의 향기 품어 안는다. 놀빛에 접어둔 마음자락 꺼내 뒤척이다. 가느다란 바람소리까지 가슴에 간직하려고 사르르 눈 감는다. 됐죠? 사르르 두 눈 감는다. 사르르 눈 감는다. 됐죠? 네, 김부배님,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은이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첫사랑이 반갑습니다. 줄리우님, 시심시어표현 멋져요. 네, 섬계님, 송원 선배님, 시심 멋져요. 섬계님,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송원님,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김부배님, 눈 덮인 장독대 시심 이쁘고 멋져요. 네, 아리랑님, 시심 멋집니다. 섬계님, 송호님, 졸리우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민재님, 상은 달래며 정답 나누는 그리운 장독대 좋아요.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민재님도 오셨네요. 반가워요. 네. 자, 이번에는 노르웨이 피오르드요. 은 안에 되죠. 노르웨이 피오르드. 네. 자, 교정본입니다. 고요, 르는 안에 되죠. 고요 품은 경이로운 모습, 경품은 고요 품어 경이로운 모습들 날빛은 말없이 사색에 타오르고 천상에 펼쳐놓은 아련함, 누워 있는 자리 가슴 속 흔들어준 저 우아한 기쁨의 기다림들, 서성이는 눈 밑에 호수 맴돌아 촉촉이 빛나는 싱그러움. 마음은 독백되어 저 멀리 마음의 독백은 저 멀리 던져 놓고 윤슬은 은빛으로 물들어 일렁일렁 마음의 독백 이놈을 저 멀리 던져 놓으니 윤슬은 은빛으로 물들어 일렁일렁 이렇게 일렁일렁 날에 펼쳐 찬란히 걸탄 자 일렁이다 날에 펼쳐 찬란히 걸터 앉는다 이렇게 하늘 위엔 갈매기 나랫짓 하늘 위엔 갈매기 나랫짓 사랑을 펼쳐 노래하고 달콤한 풍광은 숨결 가득 두둥실 달콤한 풍광은 숨결 가득 두둥실 노을빛에 아름다이 물든 설렘 빼곡이 눌러앉아 생생히 빛나고 자유로이 빛나
생생이 빛나, 빛나며 생생이 빛나, 빛나. 예? 생생이 빛나고 생생이 빛을 내며 빛을 내며 자유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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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간다 흘러간다 자유로이 자유로이 예? 하얀 그리움 향해 흘러간다 이러면 되죠. 하얀 그리움 향해 흘러간다 놀빛이 아름다 이 물든 설렘 빼곡이 눌러앉아 생생히 빛을 내고 잘 빛을 내며 생생히 빛을 내며 자유로이 하얀 그리움 향해 흘러간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노르웨이 피오르드 짠 노르웨이 피오르드 첫사랑 고요품어 경이로운 모습들 날빛은 말없이 사색에 타오르고 천상에 펼쳐놓은 아련함이 드러누워 있는 자리 가슴속 흔들어준 저우한 기쁨의 기다림들 서성이는 눈 밑에 호수 맴돌아 촉촉이 빛나는 싱그러움 마음의 독백 저 멀리 던져 놓으니 윤슬은 은빛으로 물들어 일렁이다 날에 펼쳐 찬란히 걸터앉는다 하늘 위엔 할칼매기 날의짓 사랑을 펼쳐 노래하고 달콤한 풍광은 숨결 가득 두둥실 노을빛의 아름다이 물든 설렘 빼곡이 눌러앉아 생생히 빛을 내며 차이로이 하얀 그리움 향해 흘러간다. 됐죠? 네. 자, 줄리유님 시심시적 표현 멋져요. 송호님, 체리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체리님, 안녕하세요. 네, 섬계님, 첫사랑님, 시심 멋져요. 체리님, 교수님, 교구님, 교구님, 네, 교구님, 알겠습니다. 교구님, 네, 1교구, 2교구, 3교구, 여기는 12교구입니다. 네, 교구님. 그리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치리님의 인사였습니다. 섬계님, 치리님 안녕하세요. 네, 아, 치리님, 교구님이 아니라 교수님이래요. 네, 여기는 12교구. 네, 송호님 노르웨이 시심 멋집니다. 민재님 노르웨이 피오르드 노을빛에 물든 설렘 그리움으로 흐르네요. 네. 아량이 시심해 보여. 아량님, 물망초님 어서 오세요. 물망초님, 교수님, 문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량님, 체리님 반갑습니다. 물망초님 별풍선 사주셨네요. Thank you, Precious if you want. Thank you. 김부배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섬계님,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네, 체리님 오타라고. 네, 김부배님, 문호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네, 인원은 어서 오세요. 줄리님, 체리님 반가워요. 물망초님, 섬계님, 아리랑님, 첫사랑님, 율리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호님,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빛나리님의 비창공모전인데요. 비창공모전이 언제까지인가? 2월 10일이 마감이던가? 예, 부산 문화골파는 1월 31일 마감이고요. 비창공모전은 2월 10일 마감일 거예요, 여러분. 꼭 응모하세요. 네. 자. 기다림으로 야이어진 발자국, 야인, 기다림으로 야인, 기다림으로 야인, 야인, 기다림으로 야인, 야인 발자국, 햇살에 젖어, 햇살에 젖어, 사색에 오솔길 거닌다. 이렇게 할까? 기다림으로 야인 발자국,
발자국, 사색에 젖어, 햇살에 젖어, 사색의 오솔길, 거닐, 거닌다, 거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4자죠. 25자까지입니다. 네. 아, 이번에는 고개 들어, 바라보는, 고개 들어 바라보는, 햇빛, 고개 들어 바라보는 햇볕. 아지랑이, 고개 들어 바라보는, 햇볕? 아지랑이겠지? 아지랑이, 그림되어, 노을, 그림되어, 노을, 피어오른다. 이러면 되겠죠? 예. 자, 비창공무전, 서운호, 기다림으로 야인 발자국, 햇살에 젖어 사색의 오색길 거닌다. 이렇게. 자, 고개 들어 바라보는 아지랑이, 그림되어, 노을, 피어오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 25, 26자가 되어버리네. 26자가 되어버리네. 여긴 30자까지죠. 예, 비창공모전은 30자까지니까. 예, 26자 괜찮습니다. 예. 비창공모전은 30자까지예요. 30자까지. 자, 부산 문화골프는 25자까지고요. 네. 비창은 30자까지니까 가능합니다. 네. 됐죠? 자, 이번에는 누굴까요? 네. 자, 물망초님, 7이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7이님,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네, 물망초님, 민재님 반갑습니다. 민재님, 인화님이시죠? 네, 인화님 반가워요. 네. 아, 김부배님, 첫 비나리님 수상하세요. 응원합니다. 김부배님, 그림 최고입니다. 네, 땡큐. 가로갈 스텝 큐로바이, 땡큐. 아리랑님, 비창 좋아요. 수상하세요. 네, 물망초님, 비나리님 수상하세요. 네, 7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형국님의 봄소리인데요. 봄소리. 온갖 꽃들이 몽우리 터뜨리니. 꽃들이 그냥 꽃들이 몽우리 터뜨리니, 마음속 떠받치는, 그 이름, 불러드리고, 불러드리더니, 그러니 마음속도 바치는 그 이름 불러드리더니, 그리움 돌돌 말아올려, 아침 깨운다. 말아올려, 아침을 깨운다. 꽃봉오리, 안으로 들어선 채, 가슴 속에 초록빛 붙여주고, 초록빛, 가슴 속에 초록빛, 번져 갈수록, 꽃봉이 안으로 들어선 가슴. 꽃봉이 안으로 들어선 가슴. 가슴. 꽃봉오리 안으로 들어선 가슴에, 예? 초록빛 점점 번져갈수록 기지개 켠 설레임. 기지개 켠 마음 자락으로 설레임 한 사발. 기지개 켠 마음으로, 설렘 한 사발을 들이마신다. 잔잔한 안개밭에 펼쳐낸 미러들.
미러들, 감각조차 잃어버린 길 헤매다, 글 헤매다. 생각의 문 두드리며, 생각의 문 두드리며 축 늘어진다. 땅에서 오롯이 솟아오른 봄 새털 구름 위로 따스함 뚝뚝 떨어지니 땅에서 오롯이 솟아오르더니 구름 위에서 따스함 되어 뚝뚝 떨어지니 굼실굼실 짙푸른 산자락 예? 아, 지, 굼실굼실 아, 산자락에 예? 짙푸름 흐른다 이렇게 굼실굼실 산자락에 굼실굼실 산자락에 떨어지니 산자락으로 굼실굼실 굼실굼실 지푸름 떨어지니 산자락으로 굼실굼실 지푸름 흐른다. 이렇게. 파란 하늘문 열려. 모든 이파리들이 활짝 피어나니 녹색 물감 축축하게 녹색이 흘러내리고 대자연의 활기찬 숨소리가 들녘나물 캐다. 캐다가 아예 아냐? 나물캐는 아낙네 웃음 버무리며 연둣빛 추억으로 한올한올 수 놓는다. 숨소리가 버무리며 연둣빛 추억으로 숨소리가 연둣빛 추억을 한올한올 수 놓는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읽어볼까요? 자, 다 요즘 시들이 다 길어 이렇게. 자, 봄소리 나오세요. 짠. 봄소리 현구. 꽃들이 몽우리 터뜨리니 마음속 떠받치는 그 이름 불러드리더니 그리움 돌돌 말아 올려 아침을 깨운다. 꽃봉우리 안으로 들어선 가슴에 초록빛 점점 번져갈수록 기지개에 켠 마음으로 설렘 한 사발 마신다. 잔잔한 안개밭에 펼쳐진 미러들, 감각조차 잃어버린 길 헤매다 생각의 문 두드리며 축 늘어진다. 땅에서 오롯이 솟아오르더니 솜털 구름 위에서 따스함 되어 뚝뚝 떨어지니 떨어지네 떡떡 떨어져 떡떡 떨어지니 뚝뚝 떨어지니 산자락으로 굼실굼실 지푸름 흐른다. 파란 하늘 문 열려 모든 이파리들이 활짝 피어나니 축축한 녹색이 흘러내리고 대자연의 활기찬 숨소리가 들려 캔 마물캐는 아낙네 웃음 퍼무리며 연둣빛 추억을 한올한올 수 놓는다. 됐죠? 네, 송원이 글판 실시 멋집니다. 아리랑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르쿨레스테 피로와인 땡큐. 줄리우님 시적 표현 시심 멋져요. 섬계님 형국 선배님 시심 멋져요. 송원님 시심 좋아요. 민재님 영국님 봄소리 설렘으로 다가오네요. 네, 아리랑님 시심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자몽녀님의 떠나님이요. 42번째 교정본. 짱. 떠나님이요. 떠나님. 님, 떠나님.
이마니마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마 오랜만에 오랜만에 불러보는 니마 니마 이태봉인 같은데 이태봉 이마니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마는 김소월이 작품이니까 이마니마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마 어찌 가기 싫은 세상 아, 떠났는고 33살 나이로 어찌 어이 떠나갔노 떠나갔노 뭐야 아 내 나이 30세 내 나이 30세 때 새 아이 남겨두고 못 잊어 저 세상 못 잊어 한번만 해 잘못하면 김소월 표절했다 하니까 못 잊어 저 세상 가는 길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당신도 울고 나도 울고 땅도 울고 당신도 울고 나도 울고 철없는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라서 결혼해 잘 산다오 이렇게 결혼해서 결혼해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오 이렇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한시도 잊지 않는 당신 생각 이 다음 생에 다시 만나 못다한 우리 사랑 새 출발로 이루어 봅시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예. 자. 이태봉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당신으로 하죠. 당신. 42번째 교정본 자목련 이마니마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마 어찌 가기 싫은 세상 떠났는고 33세 나이로 어이 떠나갔노 내 나이 30세 때 새 아이 남겨두고 못 잊어 저 세상 가는 길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당신도 울고 나도 울고 철없는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라서 결혼에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한시도 잊지 않는 당신 생각 이 다음 생에 다시 만나 못다한 우리 사랑 새 출발로 이뤄봅시다 이렇게 됐죠?
네, 송은이 시심 좋아요. 민재님, 형국님 봄소리 설렘으로 다가오네요. 아리랑님 시심 멋져요. 물망초님 벌써 봄소리의 향기가 겨울 없는 듯한 대지를 흐르네요. 섬계님, 자몽련님, 자몽련 시인님 세월 버텨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줄리유님 시심 감성 표현 좋아요. 네, 물망초님, 애시인의 가슴 저린 감성이 한 얘기에 사연을 읊조리는 듯한 애처로움이 어울리네요. 민재님, 인질 수 없는 님, 시심 좋아요. 네. 아리랑님, 시심 어쩌요? 네. 자, 이번에는, 아리랑님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교정고리입니다. 네, 아리랑님은, 네, 썼다 하면 먹을 겁니다. 먹을 거. 다 먹을 겁니다. 아리랑님은 모든 게다 시제가 먹을 겁니다. 아이스크림. 네. 자, 아이스크림입니다. 아리랑님, 이왕에 쓸 바에 모든 먹을거리를 다 쓰세요. 네, 한 62편. 62편을 먹을거리로만 쓰세요. 먹을거리만. 이렇게 아이스크림, 뭐, 예, 사과, 뭐, 된장, 뭐, 이렇게 먹을거리로만 한 62편을 쓰면 그게 한 권의 시집이 되죠. 예. 아이스크림. 먹을 거리로만, 예, 몰아서 먹을 거리로만 쓰세요. 예, 봄이 오나 보다. 봄이 오나 보다. 자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보니, 이렇게. 봄이 오나 보다. 자꾸 아이스크림 찾는 걸 보니, 이렇게. 가방 속에 몇 개의 가방 속에 몇 개의 막대 아이스크림 아니 아 가방 속에 몇 개의 막대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다. 녹으면 안 띄고 되는데. 스르르 눈 뜬다. 스르르 눈을 뜬다. 아직 한 입도 먹지 못했는데, 꿈이다. 스르르 눈을 뜬다. 스르르 눈을 뜬다. 아직 한 입도 먹지 못했는데, 스르르 눈을 뜬다. 여태 한 입도 먹지 못했는데, 안 되는데, 스르르 눈을 뜬다. 꿈이다. 스르르 눈을 뜬다. 스르르 눈을 뜬다. 꿈이다. 여태 한 입도 먹지 못했는데, 스르르 눈을 뜬다. 꿈에서 깨어난다. 깨어난다. 아직 한 입도 먹지 못했는데. 핑크빛 설렘, 블링블링한 날개, 빈 나랫짓만 하다. 와장창 깨져버린 꿈. 이렇게 깨져버린 꿈. 원뿔에 박힌 파란 별. 아른아른 여전히 아른아른 간절한 물고 마트로 간다. 간절한 물고 다닌다. 다닌다. 어제도 오늘도 봄은 또 그렇게 돌돌돌 가슴다귀 타고 흐른다. 흐른다. 아직을 또 썼어. 시린 겨울바람, 손등에 앉아도 혀끝 유혹하는 달콤 상큼한 봄, 살살 녹여 먹는다. 시린 겨울바람 속에서, 시린 겨울바람 속에서 혀끝 유혹하는 달콤 상큼한 봄,
살살 녹여 먹는다 이러면 되죠. 네.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아이스크림. 아리랑. 봄이 오나 보다. 자꾸 아이스크림 찾는 걸 보니. 자꾸 아이스크림 찾는 걸 보니. 가방 속에 몇 개의 막대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다. 녹으면 안 되는데. 스르르 눈을 뜬다. 꿈에서 깨어난다. 여태 한 입도 먹지 못했는데. 핑크빛 설렘, 블링블링한 날개, 핀 나릿짓만 하다. 와장창 깨져버린 꿈. 원뿔에 박힌 파란별, 여전히 아른아른 간절함 몰고 다닌다. 어제도 오늘도 봄은 또 그렇게 돌돌돌 가슴 줄깃하고 흐른다. 시린 겨울바람 속에서 혀끝 유혹하는 상큼 달콤 살큼한 봄 살살 녹여 먹는다. 됐죠? 네. 네. 아리랑이 시시 멋져요. 아리랑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줄리님, 식도락 깔아서 꿈도 먹는군요. 네. 그러니 건강하지요. 네. 성견이 아리랑님 시심 좋아요. 아리랑님, 크크크. 줄리님, 먹는 꿈만 꿔요. 네. 아리랑님,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민재님, 아이스크림 속에도 봄이 찾아오네요. 아리랑님, 모노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송원이 시심, 신선한 봄맞이, 시심 멋져요. 예. 아, 물망초님, 먹거리 사랑하는 시심도 누구나, 빚을 수 없는 걸 어찌 그리도 도사처럼 그려내는지, 예. 아, 그림, 멋진 음식거리를 차리고도, 남겠네요. 그림으로 멋진 음식거리를 차린다고. 특별한 시심으로 대박 작품 펼쳐요. 아량님, 물망처님 격려 감사합니다. 아량님, 송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섬계님의 편지인데요. 아, 섬계님의 편지요. 자, 교정본입니다. 섬계님의, 섬계님의 편지. 섬계님의 편지. 자. 아, 편지. 그땐 전상서 붙이죠. 그땐 전상서 받아들고, 그때 전상서 받아들고, 목 놓아 오시던 어머니, 예, 보고 싶어요. 예, 보고 싶어요. 어린 자식 놓고, 어린 자식 놔두고, 어린 자식 놔두고, 떠나지 못해 참아 떠나지 못해 눈 뜨고 가던 그 모습 아려오네요. 어제 뚜껑이 같은 아기가 손주가 눈 비비고 나왔어요. 이 깊은 소식 전하고 싶지만 꿈 아닌 꿈꾸며 눈 벌겋게 울고만 있네요.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편지입니다. 편지. 어떤 편지? 자, 어떤 편지? 섬계. 그때 전상서 받아들고
받아들고 목 놓아 울던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린 자식 놔두고 차마 떠나지 못해 눈 뜨고 가던 그 모습 아려오네요. 이제 떡도꼬비 같은 손주가 눈 비비고 나왔어요. 이 기쁜 소식 전하고 싶지만 꿈아닌 꿈꾸며 눈 벌겋게 울고만 있네요. 이 기쁜 소식 전하고 싶어 해. 이 기쁜 소식 전하고 싶어. 꿈아닌 꿈꾸며 눈 벌겋게 울고만 있네요. 이렇게 됐죠? 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굽니까? 네. 아리랑님, 물망초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님, 송원님 감사합니다. 섬계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시시 멋집니다. 민재님, 섬계님, 기쁜 소식 전할 수 없네요. 네. 송원님, 시시 멋집니다. 줄리님, 시심 효심, 표현 좋아요. 물망초님, 섬계님, 편지 사연이 시린 어머니기에 더 절절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2월인데요. 2월이요. 자, 풀벨님의 2월. 어떤 이는 지나간 달이 아쉽다 말하고, 또 어떤 일은 돌아올 달만 기다린다. 어떤 이는 지나간 달이 아쉽다 말하고, 어떤 이는 돌아온 달만 기다린다. 난 지나간 달도 돌아올 달도 별 생각이 없다. 이틀 동안 일 덜 하고도 한 달치 품상만을 바랐을 뿐. 일틀 동안 일 덜 하고도 한 달 뒤 품삯 받기를 간절히 바랐을 뿐, 꽉 차지 못해 아예 마음에도 없다. 마음에도 없다. 요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팔싹둥이 서러운 그 마음. 그 마음. 헤아리기조차 서러운 그 마음 헤아리기조차 못했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2월입니다. 2월 풀벨. 어떤 이는 지나간 달이 아쉽다 말하고, 어떤 이는 돌아올 달만 기다린다. 난 지나간 달도 돌아올 달도 별 생각이 없다. 이틀 동안 별 생각이 없다. 별 관심이 없다. 이제 별 관심이 없다. 이틀 동안 일 덜하고도 한 달치 품삯 받기를 간절히 바랐을 뿐, 꽉 차지 못해 서러운 달은 아예 마음에도 없다. 팔싹둥이 서러운 그 마음 헤아리기조차 싫다. 예. 헤아리기조차 싫다. 이러면 돼. 팔싹둥이 서러운 그 마음 헤아리기조차 싫다.
됐죠? 아주 독특하네요. 네. 자, 음악 나오시고요. 나오세요. 네. 자,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섬계님, 풀벨 시인님 시심 좋아요. 네. 물망천이 특별한 이미지가 있는 감성 예쁘네요. 아량님, 2월달 달력을 다시 보게 되네요. 아, 팔싹둥이 서러운 그 맘. 멋진 표현입니다. 표현 멋집니다. 네, 이번에는 민재님의 그리움의 끝에서인데요. 민재님의 완벽한 남자. 완벽한 남자 민재님의 그리움 끝에서 그리움 은 안에 되겠죠. 그리움 끝에서 네, 교정문입니다. 따스한보다 따스한이 더 낫지. 따뜻한보다는 따스한 바람 기다리고 있는 눈소리 덥흰이 아니고 인이라고 그랬죠. 덥인 네. 아 덥인 네. 발음은 덮인 이렇게 나와요. 덮인 따스한 바람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며 따스한 바람 기다리고 있는 자 기다리고 있는 수식구하고 서리 덮인 또 수식구가 또 있잖아요. 이게 겹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따스한 바람 따스한 바람, 기다리고 있지만, 따스한 바람, 서리 덮인 새벽, 따스한 바람, 가난한 마음엔 내어줄 수 있는 정겨움도 희박하다. 그리움 끝에서, 그냥 서리 덮인 새벽 그러면 따스한 바람이 없는 거지. 서리 덮인 새벽 이렇게 가난한 마음 같은 거안 쓰는 게 좋다 그랬죠. 가난한 마음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내어줄 수 있는 정겨움. 서리 덮인 새벽. 내어줄 수 있는 정겨움마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픈 마음은 침묵 속에 숨어버리고 그 끝자락엔 혼만만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픈 마음은 침묵 속에 숨어버리고 그 끝자락엔 헛맘만 자리하고 있다. 커져만 가는 빈 공간 메우려고 허공 너머로 비상을 허공 너머로 비상을 반복한다.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 홀로 품고 다가갈 수 없는 마음 홀로 품어 안고 텅빈 가슴 가득히 밀려오는 외로움 뭐잖아, 망각의 강으로, 흘러가겠지. 네? 텅빈 가슴에 가득이 몰려오는 이 그리움, 뭐잖아, 망각의 강으로 흘러가겠지. 찬바람 휘감아도는
텅빈 아까 안 썼어? 텅빈을 쓴 것 같은데? 텅빈이 썼잖아. 텅빈 가슴에 썼잖아요. 근데 또 텅빈을 썼어요. 예, 창간암 휘문화도는 거리에서 서성이던 시간 묵묵히 뒤돌아보면 여정 끝나는 날 연면으로 아파하지 않아도 될까? 이도는 거리에서 서성이는 시간 묵묵히 뒤돌아보면 여정 끝나는 날 뒤돌아봐도 찬바람 휘감아도는 거리에서 서성이는 시간 묵묵히 뒤돌아봐도 연정 끝나는 날 묵묵히 뒤돌아봐도 여정 끝나는 날 묵묵히 뒤돌아보면 이런 서성이는 시간 서성이다 아 서성이다 찬바람 휘감아도는 거리에서 서성이다 여정 끝나는 날 묵묵히 뒤돌아보면 연민으로 아파하지 않아도 될까 서성이다 네, 여정 끝나는 날 묵묵히 뒤돌아봐도 연민으로 아파하지 않아도 될까 뒤돌아볼 때 여정 끝나는 날 묵묵히 뒤돌아볼 때 연민으로 아파하지 않아도 될까 되겠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정님도 시가 길어지네요. 네, 그리움 끝에서 네. 그리움 끝에서 민재 소리 덮인 새벽 내어줄 수 있는 정겨움마저 희박하다. 보고픈 마음은 침묵 속에 숨어버리고 그 끝자락엔 허무함만 자리하고 있다. 커져만 가는 빈 공간 메우려고 허공 너머로 비상을 반복한다.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 홀로 품어안고 텅 빈 가슴에 가득 밀려오는 이 외로움. 머자나 망각의 강으로 흘러가겠지. 찬바람 휘감아도는 거리에서 서성이다. 여정 끝나는 날 묵묵히 뒤돌아볼 때 연민으로 아파하지 않아도 될까? 됐죠? 자 이번에는 영권님의 인연인데요. 예, 시조네요. 아 시조입니다. 내 생에 귀한 자리 사랑꽃 피우나니 내 생에 생애의 귀한 자리 생애 중 귀한 자리 내 생애 귀한 자리 생애의 귀한 자리 내는 되도록 하지 말고 생애의 귀한 자리 사랑꽃 피워내니 촘촘히 맞죠?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좁게 촘촘히 엮은 수고
하얀 꿈 키운 봉우리, 햇살 진, 봄하늘자락, 꽃가마 타고, 꽃가마, 가마 타고, 가마 타고 가는 길, 이렇게, 인연? 인연이다고? 인연? 생애의 귀한 자리, 사랑꽃, 피워내니. 촘촘히 엮은 수고, 하얀 꿈 키우더니, 수고, 하얀 꿈 키우더니, 햇살 진 봄하늘 자락, 가마 타고 가는 길 키우더니, 마침내 봄하늘 자락, 가마 타고 가는 길, 키우더니 드디어 햇살진 드디어 봄자락 봄하늘자락 가마 타고 가는 길 촘촘히 엮은 수고 곰촉이 엮은 촘촘히 엮은 추억 촘촘히 엮은 아 엮은 촘촘히 엮은 수고 생애의 귀한 자리, 사랑꽃 피워내니, 촘촘히 엮은 못, 하얀 꿈 키우더니, 촘촘히 엮은, 못, 수고, 햇살진, 드디어 봄자락, 드디어, 마침내, 드디어 봄하늘자락 가마 타고 가는 길 촘촘히 엮은 가슴 촘촘히 엮은 가슴 하얀 꿈 키우더니 이게 됐나? 인연 생애의 귀한 자리 사랑꽃 피워내니 삼사삼사 촘촘히 엮은 가슴 하얀 꿈 키우더니 삼사삼사 드디어 봄하늘자락 가마 타고 가는 길 3543. 됐죠? 네. 됐죠? 되십니까? 된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는요, 아리랑님 시시 멋집니다. 민재님 격려 감사해요. 줄리님 시조 시시 예뻐요. 송원님 시조 시시 멋집니다. 네. 송원님, 네. 사연 멋지다고. 그 다음에 물망초님 꽃가마 탄 귀한 사랑의 인연 화사하게 봄날을 꽃피운 인연 좋아요. 섬계님 연꽃이님 시조시심 좋아요. 아리랑님 시조시심 예뻐요. 네. 자 이번에는 인당님의 추억 줍기인데요. 자 교정본입니다. 아 추억 줍기 설레임 예? 아 주섬주섬 배낭에 담아 메고 손녀들 손자분이 해운대가 달려오고, 애들은, 가슴은 하지. 가슴은, 빗장을 풀고, 일상에서, 일상에서 탈출한다. 갈매기 서너 마리. 바다를 몰고 와서 갈매기 서너 마리 갈매기 에? 바다 너울 파닥파닥 파닥파닥 갈매기 파닥파닥 바다를 몰고 와서 돛대 에? 돛대 에? 돛대 돛대 음? 아, 흰돛 어, 흰돛배 돛배 에? 흰돛배 띄워놓고 오륙도를
오륙도를 낙간에, 오륙도를 닦아내, 낙간에, 오륙도를 오륙도 닦아내니, 오륙도 닦아내니, 무엇은 퍼질란 자, 붉은 잎을, 붉은 잎을 펼친다. 닦아내니, 추억도 괜찮지. 추억은 퍼질란 자, 붉은 잎을 펼친다. 이렇게. 비온 뒤 죽순처럼, 빌딩 숲 자라더니, 중천에 아슬아슬, 옥상탑이 올라앉아. 구름도 쉬었다 간다. 쉬었다 간다. 하늘가는 간역. 새하얀 모래톱에 그리움 새기면서 해안선 당겨보고 파도 소리 귀에 담고 당겨보고 파도 소리 귀에 담아 귀에 아 귀에 귀에 담 귀에 파도 소리 당겨보고 파도 소리 귀에 담고 주머니 툭 터지도록 도록도록 추억 조각 주머니 툭 터지도록 꿈 조각들 줍는다. 이러면 되겠죠. 네. 자, 읽어볼까요? 이거 연시조네요. 예. 추억줍기요. 추억줍기. 추억줍기. 추억줍기라고. 추억줍기. 추억줍기가 아닌데. 모래톱이 달려오고 요거를 해운대에서 이래야 해운대에서 예? 인당 설레임 주섬주섬 배낭에 담아매고 손녀들 손잡으니 모래톱이 달려오고 가슴은 빗장을 풀고 일상에서 탈출한다. 갈매기 파닥파닥 바다를 물고 와서 흰돗배 띄워놓고 오륙도 낚아내니 추억은 퍼질란 자 붉은 잎을 펼친다. 비온뒤 죽순처럼 빌딩 숲 자라더니 중천에 아슬아슬 옥상탑 올라앉아 구름도 쉬었다 간다. 하늘 가는 칸이여 새하얀 모래톱에 그리움 새기면서 해안선 당겨보고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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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선 당겨보고, 파도를 귀에 담고, 해안선 당겨보고, 파도를 귀에 담고, 주머니 툭 터지도록 꿈종각들 줍는다. 됐죠? 네. 자, 연시조도 이제 자유자재로 씁니다. 네. 자유자재로 연시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자, 아리랑님 시조 시시 메뻐요. 섬계님, 인당시인님 시조 좋아요. 네, 물망천이 가족들 부산 나들이가 항구의 바다를 시조로 수놓았군요. 인당님의 멋진 시조한 수 해운대를 감상했습니다. 네, 아리랑님 연시조 시심 좋아요. 멋져요. 민재님, 해운대에서 추억 시심 좋아요. 줄리님, 시조 시심 표현 멋져요.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당님의 무선마을이요. 무선마을 외나무다리 이랬네요. 무선마을 외나무다리 이렇게. 김박씨.
뿌리 내려, 어? 뿌리 내려 고즈넉한 스토리, 뿌리 내려, 어? 뿌리 내려 정겨운, 정겨운 스토리. 스토리는 물 위에 뜬 연꽃 모양, 물 위에 뜬 연꽃, 물 위에 뜬 연꽃, 물 위의 연꽃인 양, 고풍스런, 물 위에 연꽃인 양, 고풍스런 명당으로, 연꽃인 양, 고풍스런 명당으로, 한강, 물 위에 뜬 연꽃인 양, 고풍스런 명당인 양, 한가한 고향 정취가 골골 샅샅 넘친다. 골골 샅샅, 한가한 고향 정취가 골골마다 넘친다. 앞마을 뒷마을, 앞마을 뒷마을에, 앞마을 뒷마을에 내성천이, 앞마을 뒷마을 내성천이 내성천이 감싸하나 서둘러 서둘러 감싸하나 서둘러 설물로 서둘러 뭣 냇물을 건너는데 원수는 보이지 않고 연인들만 만나네 연인들만 만난다 앤모습 보이지 않고 연인들만 만난다 앞마을 뒷마을에 내성천 니 감싸 내성천 감싸하나 서둘러 감싸하나 앞마을 뒷산에 내성천 감싸하나 서둘러 서둘러 지난 날을 서둘러 그리움이 냇물을 건너는데 앞모습 보이지 않고 연인들만 만난다. 연인들만 거닌다. 만난다. 연인들만 거닌다. 이렇게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무슨 마을 외나무다리. 예? 정진상. 김박씨 뿌리 내려. 정경훈 수돌이는. 물 위에 연꽃인 양. 고풍스런 명당인 양. 한가한 고향 정취가 골골마다 넘친다. 앞마을 뒷마을에 내성천 감싸하나. 서둘러 그리움이 냇물을 건너는데. 내성천 감싸하나. 서둘러 그리움이 추억을 건너는데 그리움이 추억을 건너는데 앞모습 보이지 않고 연인들만 거닌다 됐죠? 자, 된것 같은데요. 자. 다된것 같은데요? 자, 꿰들다, 꿰어서 쳐들다, 꿰뚫다, 꿰뚫어보다, 뚫어보다, 꿰맞추다, 꿰매놓다, 꿰매다, 꿰매들다, 꿰매주다. 자, 줄리우님의 우정했고요. 줄리우님의 시했고요. 아리랑님의 아이스크림 했고요. 그리고 다올님의 설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올림의 향수에 취한 밤 했고요. 그리고 소량님의 오이 했고요. 그 다음에, 눈 덮인 장독대 했고요. 송어님의
눈 덮인 장독대, 첫사랑님의 노르웨이 피오르드 있고요. 그리고 비나리님의 비창 공모전 했고요. 자, 형공님의 봄소리 했고요. 그리고 자몽련님의 당신 했고요. 그리고 섬계님의 어떤 편지 했고요. 그리고 풀벨님의 12월 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님의 그리움 끝에서, 그리고 영꼬님의 인연, 그리고 인당님의 해운대에서, 그리고 무념다리, 무념마을 외나무다리 했습니다. 그리고 청아님의 광명역에서 했고요. 소호님의 나의 새벽 했습니다. 다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채팅창에 카톡 게시판 그리고 채팅창에 올려준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 없이 다 했다 1번, 아직 안 한 게 있다 2번, 자 줄리유님 다 했다 하고요. 네, 물망초님 다 했다 합니다. 섬계님 다 했다 하고, 송호님 다 했다 하고요. 민재님 다 했다 합니다. 아리랑님, 다올림 올려주시오. 올려주시오. 치리님, 올려주세요. 치리님 없다고요? 아리랑님 없다고요? 누가 안 올렸어? 다올림, 자? 주무시오? 다올림? 주무신가 본데?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있고, 자, 시 창작 시간은, 예인님 거 있다는데요? 예인님 거 있다는데요? 예인님 거 있대요. 자, A님 거 있다는데요. 네, A님의 비창 공모전 올라왔네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자, 비창 공모전은 30자까지 가능합니다. 네. 톡톡톡, 언 땅, 두드리는 소리, 네. 그리움, 그리운 님 부르는 사랑 노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니까, 23자입니다. 23자. 30자까지 가능합니다. 톡톡톡, 언 땅, 두드리는 소리. 그리운님 부르는 사랑 노래. 사랑 노래 해도 되죠. 톡톡톡, 언 땅 두드리는 소리, 톡톡톡, 언 땅, 언 가슴도 괜찮겠죠? 언 가슴 두드리는 소리, 그리운님 부르는 사랑 노래, 이렇게. 홍향기 가득한 곳엔, 사랑의 싹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피어오른다.
봄이 가득한 곳마다 사랑의 싹, 사랑의 싹, 사랑의, 사랑의 봄향기 가득한 곳마다 사랑의 싹이 아지랑이처럼 아리자랑이 되어 사랑의 싹이 아지랑이처럼 아지랑이 되어 사랑의 싹이 아지랑이 아지랑이로 피어오른다. 아지랑이로도 되죠. 아지랑이로 피어오른다. 봄향기 가득한 곳마다 사랑의 싹이 아지랑이로 피어오른다. 이렇게 밝은 세상 바라보는 눈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언땅 녹인다. 밝은 세상 바라보는 눈길이 밝은 세상 바라보는 눈길이 봄의 살처럼 따스하게 온 땅 세상 밝은 세상 바라보는 눈길이 봄의 살처럼 따스하게 온 가슴 녹인다. 온 대지 녹인다. 자, 비창공모전 임명자 톡톡톡 온 가슴 두드리는 소리 그리운 님 부르는 사랑 노래 봄향기 가득한 곳마다 사랑의 싹이 아지랑이로 피어오른다. 밝은 세상 바라보는 눈길이 봄의 살처럼 따스하게 은대지 녹인다. 됐죠? 네. 자, 줄리우님, 오버하셨나요? 네, 오버해주시고요. 물망초님, 에이님 인사 못했어요. 안녕하시죠? 네. 아, 성계님, 에인님, 에인씨님 수상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에인님, 윤화님, 제가 댓글 하기가 어려워서 실례했어요. 네, 아리랑님, 문학을판 멋져요. 수상하세요. 민재님, 에인님, 시신 멋져요. 네, 물망초님, 비창공모 수상하세요. 송호님, 시신 멋집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자, 다 했나요? 자, 2번 없죠? 이제 다 했죠. 자, 이번에, 자, 아, 기록사랑 101장 금상 수상자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기록사랑 101장 금상 수상자 기록의 건축학 생활사 박물관 박덕은 임실 원천 마을에는 장롱 깊숙이 새들어 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집짓기를 서두르고 있다. 반쯤 해체되어 둥글게 말아모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그림의 각도를 측량하며 설계 도면을 펼친다. 각오 없는 발소리에 발자국 소리에 유림들의 통문으로 주춧돌을 놓고 건너뛴 시간 사이로 창을 내어 봄볕을 짱짱하게 드린다. 긴 겨울을 살아낸 일제 강점기의 전답 실측도는 사귀고 버틴 아픔으로 내부를 견고하게 한다. 풍년을 기원하는 쟁기와 서래로 외장재를 마감하자 구수한 원앙 소리로 가득한 들녘이 피어난다. 꼿꼿이 바다 적은 근 현대사의 피땀 눈물이 한 채의 집을 완성하고 있다. 됐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창작 교실을 마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자, 이어서 동화 창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7위님, A님, 그리고 섬계님, 그리고 민재님, 줄리님, 다올님, 송호님, 아리랑님, 다, 그리고, 물망초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다올님, 네, 김부배님, 인화님, 그리고 아리랑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보시오.